오늘부터 바디 꿀템들도 같이 소개를 해보고 1년 내내 이것만 썼다라는 제품들이랑 극 손상모다 나는 머리카락이 이미 막 끊어졌다 입이 갔다 정말 써보면 달라요 진짜 물며 그 이상으로 미끄러지는 머리카락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금방금방 탱글탱글해지고 뭉치거나 떡지지 않는다는 거 저의 찐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드디어 길고 기나긴 이사를 다 마치고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욕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저의 꿀템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욕실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저는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욕실도 예쁘게 보여드리고 욕실 꿀템까지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헤어부터 바디 꿀템들도 같이 소개를 해보고 1년 내내 이것만 썼다라는 제품들이랑 내돈내산한 꿀템들까지 가득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머리가 엄청 짧게 잘렸었던 기억도 있고 탈색이랑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이렇게 막 갈라지고 뜯어지고 퍼석퍼석해지더라고요 미용실에 가서 비싼 클리닉도 받아보고 헤어케어도 받아봤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효과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용실에서 비싼 막 10만원, 20만원짜리 코스 클리닉을 받아도 왠지 모르게 집에 와서 일주일도 못 가고 머리카락이 다시 푸석푸석해지는 경우 진짜 한 번씩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관리를 했던 게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게 계속 머리카락이랑 헤어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집에서 수분크림, 앰플 안 바르면 말짱 도루묵인 거랑 똑같아요 집에서도 정말 꾸준히 헤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헤어 케어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제품들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머리카락의 구조를 먼저 알면 이해가 엄청 쉬울 거예요 이 모발이랑 머리카락은 단백질, 유분, 수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머리카락에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 고데기를 하거나 열이 닿거나 드라이를 하거나 자외선을 쐬게 되면 이 단백질이 손상이 정말 심하고 손상이 서서히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단백질이 약해지고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안에 같이 구조를 이루었었던 수분이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머리카락은 윤기가 찰찰찰찰 흐르면서 수분이 탱글탱글한 느낌인데 건강하지 않은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끊어지고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막 꽃잎처럼 하얀 색깔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수분을 채워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깨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헤어 제품들을 비교를 하면서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랑 브랜드 가지고 왔어요. 얘는 이미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헤어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드럭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완전 인기템이어서 제가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인터넷에서도 제가 단백질 본드 앰플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우연히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을 맡게 되면서 헤어플러스의 전 제품을 다 접해보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머리카락도 뭔가 탱글탱글해지고 윤기도 살살살살 돌고 머리카락에 즉각적으로 뭔가 푸들푸들푸들 해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로도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을 만큼 이 헤어플러스 제품을 진짜 애정하고 있어요. 피부는 뭐 재생 능력도 있고 이게 막 각질주기 턴오버도 있는데 헤어는 얘네들은 단백질이라서 한번 끊어지고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랑 클리닉 같이 병행을 해주는 걸 정말 추천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샴푸부터 소개를 할게요. 매일 샵에서 하는 단백질 케어를 집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pH 약산성이라서 진짜 건조하지도 않고 두피에 무리가 가지도 않고 이름부터가 얘는 단백질 샴푸잖아요. 단백질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샴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모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모발의 80%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꼭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 이 샴푸 안에는 8가지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내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영양감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발이 푸석푸석하거나 건조하거나 내가 머리가 자주 끊어지고 빗질을 하면 뭔가 후두두두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단백질 샴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쓰고 있는데 거품도 잘 나고 두피에 전혀 무리감이 없어서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저 이거 집에서 두 통 동시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애정을 하는데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트리트먼트예요. 극 손상모다. 나는 머리카락이 이미 막 끊어졌다. 입이 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추천을 해요. 저도 이미 머리카락이 한바탕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 정말 잘 썼던 게 이거 트린트먼트예요. 다른 트린트먼트도 많이 써봤는데 제가 딱 영상에서 몇 가지 트린트먼트 추천했던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정말 일절 손도 안 대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정말 잘 써요. 진짜 잘 써요. 제가 몇 통이나 비웠을 정도로 잘 쓰고 얼마 전에는 호텔 살이했을 때도 제가 얘를 이 무거운 애를 끙끙끙끙 들고 다니면서 호텔까지 제가 모셔갔던 앤데 정말 써보면 달라요. 진짜 물미역이 뭐야. 진짜 물미역 그 이상으로 미끄러지는 머리카락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시중에 있는 어떤 트린트먼트를 써보면 모발 겉에만 즉각적으로 부들부들 만들고 모발 자체가 뭔가 뚠뚠해지거나 영양감이 느껴지는 제품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써보면 진짜 모발 속부터 뭔가 이게 꽉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제가 머리카락을 말릴 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모발 자체의 영양감이랑 수분 그리고 트린트먼트의 이 찐 영양이 같이 들어가니까 말릴 때 오 이게 뭔가 촉촉하면서도 뭔가 부들부들해지는 느낌? 머리카락을 말리고 나서도 푸석푸석하지 않은 느낌이 진짜 진짜 괜찮아요. 자연 유래 단백질, 비타민 유도체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성분도 정말 합격이고요. 하루에 3분만 투자를 해주면 제대로 머리카락을 관리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시술로 갈라진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제품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 저는 헤어플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진짜 바로 이거예요. 단백질 본드 앰플. 제가 드럭스토어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쓴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또 구매도 했었거든요. 플로라 모먼트라는 제품도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기존에 정말 유명했었던 단백질 본드 앰플도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려 천만 개가 판매된 제품이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향별로 구매했을 정도로 진짜 찐인데요. 모발에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구멍구멍 듬성듬성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수분이 날아가니까 푸석푸석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약해서 끊어지기 쉬운데 저는 머리카락이 또 긴 편이라서 머리 말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드라이기 하면서 또 오래 사용을 하게 돼요. 모발이 길고 머리카락이 길면서 고데기 쓰는 양도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더 손상되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머리카락이 길거나 헤어케어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단백질 본드 앰플 추천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단백질이랑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단백질 침투력이 2679%라고 해요. 단백질 침투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면 막 헹구거나 방치하거나 뭐 열처리를 해주잖아요. 얘는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 마른 상태에서 사용을 해줘도 되고 완벽하게 건조시킨 상태에서도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는 앤데요. 간혹 에센스가 엄청 무겁거나 모발에 닿으면 떡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얘는 완전 수딩 에센스 같은 느낌이어서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모발 끝을 가볍게 톡톡톡톡 해주면 금방 모발이 탱글탱글해지기도 하고 혹시라도 빠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컬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컬을 잡아주면 컬도 더 탱탱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발의 기본적인 영양을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머리카락이 금방금방 탱글탱글해지고 뭉치거나 떡지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외출하기 전에도 가볍게 툭툭툭 만져주면서 헤어케어 해주는데 관리가 쉬워서 좋기는 해요. 다음은 여러분 저의 찐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내돈내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했었던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예요. 얘는 제가 여기 앞에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초하라 워터로 승강케어라고 써있어요.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면서 4계절 내내 떡지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침마다 가볍게 뿌려주면 케어가 끝나는 제품으로 저는 앰플이랑도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가볍게 촉 뿌려주는데 분사력도 진짜 좋고 뭉치지도 않고 향이 너무 좋아요. 저 그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고급스러운 그 미용실 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부들부들하면서도 뭉치지도 않고 떡지지도 않고 너무 괜찮거든요. 손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모발 끝에다가 촉촉촉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진짜 영촉 케어로 추천을 드리고요. 가볍게 뿌려주니까 뭉치지 않으면서도 모발 사이사이 골고루 케어하기 좋아요. 모발이 쉽게 떡지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면 진짜 간편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외출이 많으신 분들은 온오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딸까?
딸까. 이제 오프 상태가 되면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가볍게 온, 오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해요. 저 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엄청 부들부들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여기를 뿌리지 않은 쪽, 그리고 이쪽은 뿌린 쪽인데 뿌린 쪽이 조금 더 탱글탱글하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이랑 수분 케어도 동시에 가능하면서 모발 케어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탱글탱글한 요 탄력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에 진짜 찐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아로마티카의 썰앤 바디 오일 라벤더의 마조람이에요. 제가 겨울철에는 바디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정말 심하고, 저는 심지어 뱀 피부거든요. 이런 뱀 피부들은 꼭 오일과 보습 케어를 같이 해주면서 각질 제거를 동시에 해줘야지 이제 바디가 부들부들해지는데요. 제가 정말 잘 썼던 건 요거 아로마티카. 아로마티카 진짜 괜찮아요. 제가 다른 바디 오일도 써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쉽게 건조해지거나 이제 뭔가 너무 끈적이거나 오일감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나중에는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지금 한 병을 거의 다 비울 정도로 요거 진짜 괜찮아요. 향도 괜찮고 고급스러운 스파향 느낌이어서 써보면 괜찮고, 요거 바디워시도 같이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요. 요거는 인브레이스 바디워시 네룰리랑 패출리라는 향이에요. 요거는 저랑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요거는 진짜 찐이라고 많이들 외치는데요. 적당한 크기가 있어서 저는 최근에 휴가나 출장 갔다 올 때도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부들부들해지면서도 뭔가 바디케어 할 때 괜찮아서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아로마티카 브랜드 자체가 엄청 친환경적인 느낌이라 뭔가 자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아로마티카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질 제거에 좋았던 제품도 소개를 하는데요. 폴라초이스의 스킨 릴리빙 바디 로션 10% 아하예요. 아하 바하파가 각질 제거에 좋잖아요. 얘는 각질을 뭔가 푸들푸들하게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 혹시라도 피부가 두껍거나 각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몰랑이 분들, 제가 지금까지 헤어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제가 헤어플러스랑 같이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정말 헤어플러스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의 꿀템이 헤어플러스 제품들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대가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 달아둘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이벤트 마감하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